고2 2013년 11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34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틴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Actors sometimes jump at the chance. 자, 어떤 찬스에 뛰어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배우들이. 어떤 찬스냐면, to play a huge response입니다. 엄청 커다란, 엄청난 응답을 연기할 기회라는 거죠. 형용사적용법 보시고요. To some big news. 어떤 큰 소식에. 완전 대단한 소식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 연기자들 보면은 엄청 오버해서 연기를 하는 그런 게 있죠. One character says to another. 한 캐릭터가 다른 한 녀석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You just won $1,000,000. 야, 너 100만 달러 벌었어. 100만, 1000만, 억, 10억이죠. 그죠? And, 그러면 the actor, 그 배우가 immediately jumps up and down. 위아래로 막 펄쩍펄쩍 뛰어요. And yells about. 그리고 막 소리 지른단 말이야. Winning $1,000,000. 네, 100만 달러를 번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 동사의 병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But 근데 what would a person do? 한 사람이라면 여기서는 a person이라는 거는 앞에 나온 actor가 이렇게 일반인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말이죠. Stanislavski라는 스키가 누구냐면 A famous Russian theater director인데요. 네, 러시아의 뭐 유명한 그런 뭐 연출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가 spoke 과거 얘기를 했죠.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여기 보면 reflective delay가 지금 정답인데요. 성찰적 지연이라고 이렇게 답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성찰적 지연이 뭔 개소리냐 이렇게 고민을 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냐면 성찰, 자아성찰, 곰곰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Reflect 같은 경우에 반영이라는 얘기잖아요. 반영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내 자신의 상황에 지금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 반영을 해서 그거를 이제 프로세싱 처리를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딜레이가 일어난다. 어떤 시간의 늘어짐, 지연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뒷내용을 보고 여기를 판단해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It often 빈도부사 위치 비주얼 대 일반화. It often takes time 시간이 종종 좀 걸린대요. For a person 한 사람이 의미상 주어 나왔고요. To process information 그죠?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Whether it's very good or very bad. 아주 좋은 소식이든지 나쁜 소식이든지 간에 인간이 정보 처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Think back to a time. 어떤 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In your life, 네 일생에서. When something big news was delivered. 어떤 큰 소식이 전달됐을 때. 자, 여기서는 time이 선행사로 보시면 되겠네요. 뭐 했을 때고요. 자, 어쨌든, what did you do? 당신은 뭐 했어요? Did you immediately jump up and down? 너는 막 scream with joy or pain? 이렇게 났네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즉시, 소식을 듣는 즉시 막 소리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죠? 막 신나가지고 신나서 소리 지르던지 아니면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좀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냐. 이런 얘기죠. 그죠? Or 또는, Did you just sit down for a moment, saying nothing? 즉,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분사로 나왔고요. 잠시 동안 앉아 있었냐. 예를 들어서, 로또가 당첨됐어요. 뭐, 그런, 로또 당첨된 학생은 없겠죠, 지금. 이거 안 듣고 있겠죠, 로또 당첨됐으면. 그죠? 만약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와, 로또 당첨됐다! 막 동네 신나도 소리 지르고 다니겠냐고요. 아니면 딱 앉아서, 헐, 대박. 지금 이거 된 거임? 뭐, 이러면서 그냥 앉아 있었겠냐. 뭐, 이런 얘기죠. 혼자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How long did it take? 얼마나 걸렸습니까? To really understand 진정으로 이해할 때까지 that you won that award before you responded 즉 당신이 응답하기 전에 그 보상, 상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냐고요 그쵸? Be a person 무슨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되어라. 실제 사람처럼 반응해란 얘기죠. Don't just go for emotion or the obvious responses. 즉, 바로 go for 하면은 그것을 행하는 거죠. 즉, 바로 감정을 행하거나, 감정을 드러내거나, 또는 명백한 반응을 보이지 마라. 인간답게. 네.
그래서 reflective delay가 지금 키워드가 되겠고요. 주제는 실제 사람이라면 그런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뭐 이런 게 있었을 때 이렇게 오버해서 큰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문법적인 내용 한번 위에서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 앞에 있는 the chance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전치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one과 another를 써줬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immediately 부사 나왔고요. 여기서는 3인칭 단수기 때문에 동사가 3인칭 단수 형태로 이렇게 병렬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ing 나오는 거다 아시죠? 그 다음에 컴마 컴마 묶어줬고 it takes time 뭐 하면은 it takes time for 사람 to 할일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데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구문이고요. 여기서는 빈도부사의 위치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it을 가주어로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의미상주어를 포함한 to 부정사가 진주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겠죠. 한 사람이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종종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whether 접속사. 그렇죠. 그 다음에 in your life 묶어서 관계부사 외에 선행사가 a time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형 수동태네요. 그 다음 문제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죠. 여기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엄밀하게 문법적으로 따지면 컴마는 접속사 역할을 못합니다. 그쵸? 그래서 당연히 여기를 ing 형태로 바꿔줘서 여기 saying과 screaming 보기 좋게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 안 했다면 이게 구어체적인 용법으로 봤을 때 어차피 점프하면서 뛰어다닌 거고 소리를 지른 거기 때문에 동사의 병렬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구어적으로 봤을 때는요. 하지만 시험 문제나 이런 문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쓰면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마다 이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거좀 확실히 해놓으시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상관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괜찮은 거고 만약에 아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짚어주신다면은 낼 확률이 조금 늘어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시험을 내는 사람한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는 참잘 줬어, 잘 써줬어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서, 그죠? 뭐뭐하면서죠. 이렇게 잘 써놓고 말이야. 앞에서 왜 이렇게 했지? 자, how do 여기도 테스트 뭐 접속사니까 별로 중요한 건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that Award, you want that award에서는 얘도 지시 형용사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뭐 주제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사람처럼 반응하라는 거예요. 급격한 이제 감정을 급격하게 드러낸다거나 이런 명백한 그런 반응을 빠르게 보이지 말라. 뭐이 정도가 주제로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실 부분들. 선생님하고 확인을 하시고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좀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한테 덧글로만 달지 말고 알겠죠? 자, 그럼 35번에서 또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